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Another Bubbles Club, 다른 이발사들의 클럽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잘 알려진 퍼즐이, 논리 퍼즐이 있어요. 논리학 퍼즐이 있고 가끔씩 잘 때때로 잘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드레스라고 하는 말은 드레스 지금 드레스는 옷을 입다란 말이고 수동형이니까 for the occasion 때때로란 말이에요. 때때로 소개되는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이발사들의 클랩은 아래의 어떤 조건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니까 만약에 어떤 멤버라도 어떤 멤버라도 어떤 멤버들을 면대준다면은 본인이든 아니든 그죠? 그러면은 모든 멤버들이 그를 면도해주게 된 거라는 거죠.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어떤 멤버라도 면도를 시켜준 멤버가 있으면은 다른 모든 멤버들이 그 사람의 면도를 시켜주는 것이라는 거죠. 면도 시켜주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비록 not necessarily all at the same time 모두가 동시에 이 사람을 면도시켜주는 것은 필요는 없죠. 순번을 정해서 뭐 순서대로 한 사람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어서 뭐 다른 사람이어서 이렇게 꼭 같이 동시에 면도를 시켜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멤버들 중에 네 명의 이름은 구이도, 로렌조, 페트루시오, 다음에 세사르 이렇게 된 네 명이에요. 다음 세 번째, 구이도가 세사르의 면도를 시켜줬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구이도가 세사르를 면도를 시켜줬으면은 다른 모든 멤버들이 세사르의 면도를 시켜줬겠죠?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페트루치오 얘잖아요. 얘도 얘가 로렌조입니다. 로렌조의 면도를 시켜줬겠습니까? 아니면 아닐까요? 로렌조는 여기 있죠? 여기는 로렌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